이번에 저희가 이제 공간정보공학과에서 드론 공간정보공학과로 학과 명칭을 이제 변경을 했는데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핵심 또 성장 분야 중에 드론이 있습니다. 학생들이 이제 교육과정을 이수했을 때 취업이 아주 이제 정도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학과 명칭을 또 바꿨고 기존에 이제 다뤘던 여러 이제 센서뿐만 아니고 드론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면 다양한 분야에 이제 취업할 수 있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고 이제 생각합니다. 미래를 개척하는 데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합니다.